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아주 이브닝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살펴봅니다. 아나운서 이바선입니다. 자, 오늘 오전 아주모닝에서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편파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워마드는 하루 종일 큰 이슈입니다. 자, 편파 논란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남성 중심 사이트는 놔두고 여성만 수사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 일베 등에도 불법 촬영물 게시 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해 게시자를 검거했고 또 이를 유포 조장하는 행위도 수사해 나가고 있다며 편파 논란에 해명했습니다. 한편 워마드는 남성 대신 수컷 고양이를 살해했다는 주장으로 몰카에 이어 동물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건이 매일같이 화제인 요즘인데요. 이번에 국산 에쿠스 차량에도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또 한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상주에서 국도를 달리던 에쿠스 승용차에 갑자기 불이 난 건데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닌지 의심의 여론도 큽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화재와 함께 차량 내 블랙박스까지 함께 불에 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현실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자정 갤노트 9을 공개합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직접 제품을 들고 나와 특징을 설명하고 시연할 예정인데요. 이날 행사에선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노트9의 주요 스펙으로는 S펜이 아닐까 하는데요. 전작과 달리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화면 크기 또한 6.4인치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아주 이브닝 소식 다 전달해드렸는데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아주 모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